예,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범정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붕어빵 저출산 대책에 무려 또 3조를 또 퍼붓는다. 차라리 한 명당 1억씩 줘라라는 또 비아냥대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매년 또매 정부마다 그렇게 노력을 해왔지만 우리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습니다.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출산 연령에 있는 그런 계층의 이런 심리 상태, 그리고 또 부모들의 또 여건,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의 여건, 여러 가지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당사자들의 심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효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, 그저 돈 퍼붓기식으로, 그저 땜질식으로 추가 돈 퍼붓기식의 이런 일련의 대책은 결국 국민 부담만 늘어날 뿐이고, 또 제도의 어떤 복잡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. 보다 단순하면서도 보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할부미 제도라는 걸 제가 도입을 해서 지금 법안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자녀를 가질 경우에 그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할머니, 할머니, 할아버지나 또는 예할머니, 예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녀를 돌봐줄 때 수당을 이렇게 드리는 방식을 도입한다면은 결국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또그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자녀 양육을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됩니다. 이런 저 합리적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법안은 방치해고 외면한 채로 그저 새롭게 돈 퍼붓기식의 이런 저출산 대책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지양된다고 생각합니다.